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닉네임 빗소리이고 누다심 선생님 집단 상담 2년 정도 참가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집단이란? 여기 보시다시피 생각하기 나름인데 현실보다 더 진짜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보통 우리가 관계에서 싸우거나 갈등이 있으면은 되게 힘들어서 중간에 끊어지거나 충분히 나누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기선 그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들고 원치 않는 걸왜 해야 되나 생각도 물론 들지만 그걸 충분히 좀 견디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좀 관계에서 다른 측면들을 보게 된것 같아요. 집단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반년에서 1년 정도쯤 하고 있을 때 되게 친해진 누나가 한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다른 제 3자랑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그 3자인 분한테 이성적으로는 되게 지지나 이렇게 편히 마음이 가더라고요. 물론 그 친해진 누나랑 감정적으로는 더 가까웠는데 이성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제 3자분에 좀 끌려가지고 그 친했던 누나랑 좀 갈등이 있었고 그 누나가 2주 뒤, 3주 뒤에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저한테 서운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위축돼서 그 누나한테 좀 미안하고 위축됐는지조차 좀 몰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반을 좀 옮기게 됐는데 그 누나가 제가 종결을 하려던 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빗소리님한테 기대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될것 같다고 계속 서운한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제가 번뜩 생각이 들어서 아, 왜 나한테 서운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누르려고 하냐. 내가 생각은 그쪽에 좀더 간다고 말했지만 뭐 마음은 없는 건 아니다. 근데 누나가 서운한 이야기 하는 건 나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안 알아준 거지 서운한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때 그 누나가 그 서운한 이야기 이제 몇주 계속 똑같이 반복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서운한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신기한 경험이 됐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이유로 집단을 추천하시는지. 상담이나 현장에서 일하시고 싶은 분이 입시하기 전에 꼭 와보셨으면 하고, 대인관계에서 뭐 내가 잘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한번 꼭 와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마디. 생각하고 이렇게 논박하거나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했는데, 경험이 더 중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와보시면 좋겠어요. 네.